서문여고 군부대 강제 위문 공연, 서문여중 교사 성희롱, 성추행. 최근 서울 강남의 S모여중 여고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등을 했다는 폭로성 글들이 트위터 등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지요. 서문여중 서문여고 문제 공론화라는 계정이 올라온 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성추행한 S모여중 여고가 맞는 것 같은데 어디긋디긋 여자 팔뚝 느낌이 가슴과 제일 비슷하다라는 발언을 하며 하복 입은 학생들을 만진 선생의 일화를 폭로한 것도 있고요. 머리 자르고 오면 목이 보여서 섹시하다. 내가 야설을 쓴다. 내 야설은 내 경험을 토대로 썼다. 읽어봐라. 국제 결혼은 베트남이 좋은데 비에 젖어 나오자의 입은 여성은 기가 막힌다. 여자와 부근은 3일마다 한 번씩 패야 한다 등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혹은 체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한 서문여고, 서문여중 재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는데요. 서문여고가 어떤 군부대랑 결연이 맺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어리더 동아리를 데려가서 짧은 치마 입히고 노출해서 위문 공연을 시킨다고.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군인들이 몰려와서 고등학생 번호를 물어보고 남자친구 있냐고 하고 번호를 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뭐 당연하겠죠. 군바리들이 이쁜 여고생 여중생 보면 그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문여고, 서문여중에서는 학생들에게 1인당 2,000원씩 돈을 모아서 군부대에 기부를 한다고. 아니 군인들에게 왜 기부를? 불우이웃도 아니고 말이죠. 기윽기윽기윽. 그런데 이걸 건의하니 군대에서도 학생들 장학금 주니까 쌤쌤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선생 담임이 했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고등학생 여자아이들이 짧은 치마 입고 노출하고 춤추는 게 성상품화 아니냐는 학생들의 지적에도 니네 학생회가 정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고. 학생회가 정했든 뭐든 치어리더 동아리 활동이야 자유지만 군부대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동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계정은 참고로 국어 과목을 맡고 있다라면서 서문여고의 국어 담당이자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힌트를 주고 저격을 했네요. 모생일에 안 챙겨오면 눈치 주고 이런 거야 있을 법한 일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학교에서 운동화를 못 신는다는 게 충격이네요. 군대도 아니고 학생들이 발이 편한 게 우선이지 무조건 구두만 신나봐요. 디귿디귿디귿. 신발도 교복에 포함되나요? 용모단정 두발단정 이런 건 80년대 잔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추운 요즘 같은 겨울에도 외투를 못 입게 하는 서문여고. 심지어 과거에는 지정 코트가 있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비쌌고. 하지만 코트 지정으로 횡령, 비리 있다는 지적에 지정 코트가 없어졌지만 그 대신 학교에서 외투를 못 입게 하는 걸로 바뀌었군요. 원 일본사 학비리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추위에 떨면 공부도 잘 안 될 건데 말이죠. 수학여행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계정도 있네요. 개인당 40만원을 2박 3일로 갔다고 하는데요. 그 돈이면 동남아 해외여행도 가능하겠는데요. 히읗히읗. 수학여행이 수백 명씩 단체로 가는지라 숙소나 비행기 가격도 단체 가격으로 굉장히 쌀 건데 실제로 일반인들도 저 금액보다 더 싸게 제주도 가거든요. 다른 것도 소소하게 문제가 되지만 위문공연 거는 그야말로 공론화 시켜야 할 듯 하네요. 앞서 제기된 성추행, 성희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큰 문제이니 말이죠. 보통 학교 보면 공립보다 사립이 문제가 많던데 서문여중 서문여고 역시 그중 하나인 듯.